오늘은 용인 수지구에 스시 제이를 다녀왔습니다. 스시 제이는 제이 초밥, 스페셜 초밥, 사시미로 구성이 되어 있고, 단품은 따로 주문이 가능합니다. 약간 묽긴 하지만 정갈한 계란찜이 기본적으로 나옵니다. 첫 방문에서는 제이 초밥을 시켰고, 11가지 제철에 따라 생선 재료가 변경됩니다. 이날은 고등어와 광어, 도미가 맛이 좋았고, 사실 네이버에 높은 평점만 믿고 갔지만, 실상은 상상 이상의 퀄리티와 생선 특유의 맛이 상당히 강한 곳이었습니다. 첫 번째 방문에 너무 큰 감동을 안아서, 기대를 안고서 두 번째 방문을 바로 했었는데요. 이날은 스페셜 초밥을 시켰고, 구성은 다음과 같이 13가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기존의 제이 초밥과 달리 생새우, 도미뱃살, 훈연삼치, 방어, 우니가 올라간 단새우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흔히 먹는 동네 초밥이나 뷔페에 나오는 생새우가 달리 전혀 다른 질감과 신선함을 가져서 좀 놀랐습니다. 개별 식자재마다 이제 고유의 맛을 찾는 재미가 쏠쏠하고 감탄이 절로 나오는 곳입니다. 성게소와 함께 나오는 단새우도 꽤 훌륭했고 성게소 자체는 좀 무난한 편이었습니다. 쫀득 담백하고 은은한 단맛의 오징어도 상당히 우수했고, 겨울 제철을 맞이한 기름진 방어는 특히 맛이 더욱 좋았습니다. 도미는 등살과 뱃살 두 점이 나오는데, 특히 도미 껍질 특유의 질감과 더불어 폭발하는 지방감이 만나서 상당히 쇼킹한 맛으로 이날의 원픽이었습니다. 원재료 본연의 맛에 집중하는 장인정신이 빛나는 스시 제이였습니다. 소스나 부가재료의 자극적임 없이 은은하고도 강렬하게 맛을 내는 상당히 감동적인 가게였습니다.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